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비트코인 달러가 감시에서 업비트에서 매매하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 오늘 준비한 건 요거죠. 요거 4차 산업혁명. 아 이거 뻔한 설이 나왔어요. 네네. 네, 뻔한 설이 나왔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 이거 4차 산업 관련돼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요즘 내용이 뜹니다. 네네. 메타버스가 혹시 뭘까요? 메타버스가 뭔가요? 네. 버스인가요? 마을버스 뭐 이런 거 비슷한 네, 버스인가요? 마을버스랑 비슷합니다. 이게 진짜 메타버스가 형이 말한 대로 그 버스입니다. 네네. 4차 산업버스입니다. 4차 산업버스라고 그냥 아,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이거 버스 아니잖아요. 이거 벌스인데 한국어로 버스 쓴 겁니다. 여러분 기억 잘하시라고 버스라고 한 거예요. 4차 산업버스다. 네, 가상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놀고 있는 것이 4차 산업버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즘 얼마나 유행해졌냐면 네네. 삼성에서도 요런 글라스 AR 글라스를 만들면서 이런 메타버스에 합류하려 하시고요. 그쵸. 메타버스는 이제 버추얼 VR이죠. 요즘 VR이 옆 동네가 유명하더라고요. 아, 근데 기분이 갑자기 좋네요. 왜요? VR이 자꾸 발전하는 것 같아서. 아, 우리도! 아, 기분이가 너무 좋아. 우리도 얼굴에 VR 씌울 겁니다, 나중에. 형님들, 저희 얼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방송에서는. 네, 방송에서는.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어. 세상, 보니까. 세상 바뀌었더라고요. 우선은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네. 요즘 옆 동네에서 요거 VR이 조금 유명합니다. 네네. 왜 유명하냐면 여기가 이제, 이거 오타쿠 형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형님들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VR 하니까 대박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터졌냐면 이제 홀로라이브라고 VR 유튜버, 버추얼 유튜버라고 V 유튜버 그룹이라고 이게 구독자가 104만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그룹입니다. 그룹 엔터테인먼트 회사만 100만이고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67만 54만 89만 127만 100만 해가지고 이분들 다 합치고 여기 밑에 더 있거든요. 합치면 이제 최소 구독자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근데 혹시 캐릭터들은 다 여자거든요. 네. 근데 혹시 방송하는 사람은 남잔가요? 아 여기는 이 세계는 일본은 여자여야 돼. 다 여자여야 돼. 네, 일본은 여자 캐릭터는 여자여야 돼. 근데 한국은 안 그렇던데. 네, 한국은 여자 해놓고 남자입니다. 웃기죠. 형님들 옛날에 게임 많이 하셨을 거야. 리자신 형님들도 있을 거고 여자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해. 맞아. 본인은 남자지만 여캐를 좋아한단 말이야. 맞아요. 왜 한국 사람은 왜 그럴까? 신기합니다. 사실 저도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아, 형도 했구나. 네네. 사실 저도 메이플에서 캐릭터 만들면 역캐로 만듭니다. 그쵸. 우린 모르겠어. 요걸로 만들게 되더라고. 하여튼 일본 분들은 여자면 여자여야 된다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다 여자고 네네. 이런 것처럼 VR 유튜브 세계가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VR 그룹 여기 합쳐져 있는 사람들만 다 합치면 약 1000만 구독자입니다. 그만큼 VR 세계가 많이 메이저 해졌고요. 한국에서도 좀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한국에는 대월량이라고 65만.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피아노캣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 캐릭터를 사용하시면서 안에 남자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가 들어가 있는 걸 아는데 댓글 1순위가 이분이 여자였으면 좋겠다 기원하시면서 기원 뭐 100일차 이렇게 하면서 기도 드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그럼 태국 한번 가셔야겠네요. 네. 태국에 가가지고, 네. 태국 잘 바꾸잖아. 아니, 그렇죠. 잘 바꾸죠. 거기 잘 바꾼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3대 500치는 남성분 들어가 있는 거 모두가 다 알지만 여자길 비는 24만 피아노캣 방송이 있는 것처럼 요즘 VR 관련된 산업이 일본에서도 커졌고 한국에서도 엄청 커졌습니다. 그만큼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생각보다 많이 피부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방금 VR 부분도 나왔는데 VR 부분보다 조금 더 유명한 부분이 어디냐면 요겁니다. AI. 그쵸. 자동화죠. 자동화. 예.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옛날에 있었던 이제 송정희 형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 옛날에는 브로드캐스트 브로드밴드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AI.
네, AI를 엄청나게 외치십니다. 세 번 외치셨네요. 네, 세 번 외치. 이분은 세 번 외치시더라고. 역시 3세판인지 몰라도 세 번 AI를 딱 외치시더라고요. 외치시는데 이 AI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좋은 AI를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어. 요겁니다. 유튜브 시청자 추천. 이것도 AI입니다, 여러분. 아, 그거 맞죠? 예. 네, 추천 영상. 추천 영상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떴다. AI가 일 잘한 겁니다. 맞아요. 유튜브 관련된 거 본인이 관련된 영상을 검색해서 보면은 관련된 이제 다른 채널들이 막 이렇게 떠요. 네. 신기하죠. 내가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좋아해. 그러면 오토바이를 영상을 몇 개 보잖아. 그 밑에 내가 검색도 안 한 다른 오토바이 채널들이 막 뜹니다. 그렇죠. 이게 참 잘 돼 있어, 유튜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여 내 남자친구가 네. 유튜브를 내가 딱 남자친구 핸드폰 유튜브를 딱 검색했는데 여캠을 본다거나 여캠이 많이 떠 있거나 아. 혹은 뭐 레이싱 걸 막 이런 여자 막 영상이 막 떠 있으면 평소에 검색을 한 겁니다. 검색을 했거나 평소에 봤거나 그러면서 뭐야? 넌 뒤졌어 되는 거야, 이제. 유튜브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인지를 대충 알 수 있죠. 아, 그래요?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는. 저 여자친구 앞에서 이제 유튜브 보면 안 되겠네. 여자친구 앞에서 유튜브 보면 안 되겠네. 요거 다 걸려,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알고리즘에 이거 가상자산 타임즈 떠 있거든요. 우리 채널 뜨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쵸. 저는 뭐 레이싱 걸 저는 안 뜹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누님들 참고하시고요. 네, 네.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남편 뒷덜미 잡으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유튜브 AI가 엄청나게 일하는 것처럼 그 이외의 영역에도 요즘 AI가 발전됩니다. 요거 옛날에 그거 기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이버 가수, 사이버 가수 아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난 전 기억이 안 나죠? 형 저도 아는데요? 왜 기억이 안 나죠? 사이버 가수 막 이렇게 춤추면서, 춤 이상하게 추면서 사이버 가수 아담이 열심히 노래 불렀던 거 있는데, 네네. 요즘 아담이가 진화를 해가지고 아이유로 변신했어요. 네네. 이렇게 됩니다. 좋았던 기... 요렇게 AI한테 아이유를 알려주니까 아이유랑 똑같이 부르더라. 그만큼 요즘 AI가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이번엔 AI랑 결혼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AI랑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 드는 게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신생 유튜버가 있습니다. 루이 커벌이라는 요런 유튜버를 찾았는데 이 유튜브를 보고 나는 미래에 AI랑 결혼할 수도 있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눈 뜨면 그 이거 있죠, 쓰는 거. 네. 그거 딱 쓰고 생활하는 거야. 요, 근데 옆에는 여자가 있는 거야. 네. 진짜로 이 안에서는 막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섭다. 나 전 무섭네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많겠는데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형이 말한 건 사람인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체는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없죠. 실체가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요 여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쁜 분인데 얼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도 좋고 이거 역시 경복궁이 이뻐. 봐봐요. 경복궁이 이쁜 거 맞죠? 여자가 이쁜 게 아니에요. 경복궁이 이쁘네. 맞죠? 경복궁이 이쁘네. 그럼. 경복궁이 이쁘네. 이런 것처럼 이제 경복궁이 이쁜 것처럼 이 여성분도 생각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솔직히 말해, 그 말이 하고 싶었다고. 그렇죠. 여자가 이쁘죠? 여자가 이쁩니다. 왜 이쁘냐면 왜 이쁘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도 제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뜹니다. 가상 얼굴이래요. 그렇죠. 성형 왜 해? 요즘 강남 성형집 망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요거 얼굴도 갈아 끼운다. 이거 근데 형님들은 잘 아실 수 있어. 여기 벌써 채팅이 나왔네요. 형님분들은 딥페이크라고 아시죠? 딥페이크. 다 그런 원리야. 그렇죠. 다른 사람 얼굴을 내 얼굴에 씌울 수 있어요, 영상에. 혹은 다른 얼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얼굴 이렇게 씌울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그러니까요. 무서워지네,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자친구 얼굴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컴퓨터에서 이제 메타버스니까 여자친구 얼굴을 사서 네. 안경을 끼며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쁘게 보인다. 와. 야, 씨. 세상. 여러분,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갑자기 소름 돋았네. 와. 내 여자친구는 내 눈엔 다 이뻐 보이게 다 이뻐 보이겠네. 아, 요즘 세상 변했습니다. 아,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지.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뭐 비닐봉지를 씌운 이만한데 아,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 요즘은 아, 본인이 안경을 쓰면 되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 이거 큰일 났네. 성형 안 해도 됩니다. 칼 안 돼도 돼요. 화장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안경 쓸게. 노력하지마 내가 쓰도록 할게 라는 세상이 요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 입장도 되겠네요. 아, 반대죠. 그렇죠. 여자가 안경을 쓰고 남자 얼굴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겨도 메타버스로 얼굴 갈아 끼우면 얼굴을 사면 원빈 얼굴로도 바꿀 수 있다. 투자시장에서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달러 값을 받아와 남들보다 먼저 매수 매도에서 수익 보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